CCTV 화면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 모드, 자동 모드로 다음과 같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거기 전시장 가면 이 멀티탭 두고 그 두 개 전원을 줘야 돼요. 첫 번째는 공유기랑 CCTV 먼저 전원을 주면 되고요. 그냥 넉넉 잡아서 한 1분 정도 먼저 준 다음에 제어기를 그 다음에 키면 돼요. 그 다음에 제어기를 껐다가 키고 그리고 얘도 다가 키고. 그러니까 다른 순서는 없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공유기랑 CCTV를 1분 전에만 키고 그 다음에 제어기를 키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공유기 쪽에 이 스마트 팩토리 언더바 EN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이 그 전하고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예 좀 바꿨어요. 그리고 비번을 만약에 지금 설정되면 그냥 바로 접속될 건데 만약에 비번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9, 8개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 이제 돼 있는 앱을 켜시면 되고 그냥 비밀번호 없이 그냥 바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모델이 1번하고 2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전체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인출하고 순간만 있는 거잖아요. 순간만 있는 거고 3번은 그냥 이제 CCTV 화면 이렇게 작게만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을 보면 여기 화면은 여기 클릭하면 그냥 움직이는 형태예요. 전체 이제 180도로 그리고 다시 멈추면 그냥 멈추는 형태고요. 그냥 이미지상 그런 거고 그리고 자동 모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인출이 되어 있으니까 수납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명령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납이 되고 의자가 이제 한 개가 눕혔잖아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의자가 눕혀졌어요. 자세히 보시면 의자가 올라갈 때가 있고 눕혀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